까무잡잡하게 그을린 얼굴. 경찰 지망생은 당당한 농업인이 되었습니다. 왼쪽 가슴에 빛나는 배지. 농협을 선망하던 소년은 당당한 농협인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는 두 사람.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농협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농협에 대한 이미지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은행일 것 같은데요. 여태껏 대형마트와 비료를 판매하는 곳, 그 정도였어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얻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제산업이나 젊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로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 제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농협은 제 단기적 목표인 연수익 5천만 원의 꿈처럼 농업인의 꿈을 이루는 다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구심체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는 든든한 농협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편한 곳을 만들겠습니다.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 농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부모님 품과 같은 고향은 바로 농촌이죠. 그 고향 언제나 갈 수 있게 농협이 앞장서서 예쁜 농촌 만들어주세요. 제 가슴은 뜨겁습니다. 농협 이념으로 재무장되어 활활 불타고 있거든요. 앞으로 농협의 변화를 위해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제가 키운 딸기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농협이 징검다리 되어주세요. 농업인이 잘 사는 세상 꼭 만들어주세요. I'd like to wish everybody in Korea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Especially to Mr. Kim Bong Wan and all the members in 농협. I hope Pasanita can work together with NH Pasanita Corporation. 최근 귀농과 귀촌 그리고 농업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예비 농업인들의 조기 정착을 돕고 세계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무나 가족이 만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들어 부서나요. 아름다운 멜로디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의 벽을 허물고 마음을 나눠요. 우리가 보내는 희망의 노래 언제나 함께 있을 거죠. 2017년 우리의 약속. 소중한 농축산물에 제값을 받겠습니다. 농가 소득을 올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스마트 금융 리더가 되겠습니다. 5천만 국민이 그리워하는 농촌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촌과 농협을 이끌어가는 당신들의 열정. 그 열정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농협이 함께하겠습니다.